다음 사연은 탱고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왕복 3시간 걸리는 장거리 대학생이기도 하고 진로 고민이 너무 많은 대학생이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대학생활, 그리고 낯선 환경, 낯선 교수님들, 낯선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 짓눌렀고 제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서 전과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가는 무렵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 기사셨던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중국집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고 싶다고 사채를 무려 5천만 원을 빌리셨던 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이로 인해 부모님은 이 문제로 매일 싸우시고 어머니는 쓰러지시려고 하셨습니다. 가정이 이러하니 대학 공부도 뭐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나의 진로 그리고 꿈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2년 동안 휴학을 결심하며 학교에서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원망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어요. 가난한 집이고 부모님께서 결혼을 늦게 하셔서 아빠 나이가 벌써 환갑이시고 부모님께서 자녀 양육도 잘 하지 못하시며 매일 싸우시니까 어머니께서는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등으로 아직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그때의 기억들,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김윤나 작가님 보라쇼에서 참석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작가님 보라쇼를 통해 고백을 하니 너무 부끄럽네요.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탱고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보라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탱고님께는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알려진 곡이죠. 알라딘 OST 스피치리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지만 난 울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혜연 씨와 제가 뜨겁게 연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